청정한 생명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벌목 작업이 이루어진 한 야산. 숲에서 베어낸 나무들은 각종 곤충을 키워내는데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평에서 벌목된 나무의 대부분은 톱밥으로 가공됩니다. 각종 곤충을 키워내기 위한 둘도 없는 먹잇감이자 포근한 보금자리입니다. 이걸 부어주면 이 안에서 이제 그 충, 알, 알을 까가지고 여기서 이제 번데기가 여기서 자라서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가고. 이맘때 한평 곳곳을 뒤덮은 초록 물결 사이로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미는 꽃들이 있습니다. 습지에서 자라나는 연꽃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벼농사 대신 재배하기 시작한 연농사는 한평 농가의 또 다른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연은 각종 곤충과 생물들을 불러들이며 청정한 습지 생태계를 형성하는 1등 공신입니다. 연은 물이 이렇게 좀 있잖아. 물치기들 먹는 것만 딱 받고 나면 흘러보내주는 거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는 연을 가까이 하다 보니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수확한 먹을거리들은 청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또 다른 행복을 일깨워 줍니다. 물 속에서부터 이제 뭐 물방개나 올챙이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개구리도 생기고 이제 풀밭 보면은 메뚜기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뭐 작업하다 보면 뱀도 마주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보이던 그러니까 농약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없어졌던 게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둘씩 살아오더라고요. 시큼해 물이 시큼해지더라고요. 아, 조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꽃나비 백년하야 꽃진다고 서로 말아 내년 7월 여름 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품에 안은 고장 한평 꽃과 나비 곤충과 박쥐, 이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은 사라졌던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또 다른 삶의 행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